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니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인간으로서 최악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위대한 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인간의 역사에 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이 책에 펴낸 곳은 청아 출판사, 옮긴 사람은 이시영님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입니다.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이은 정신요법 제3학파라 불리는 로고테라피 학파를 창시했고요. 유대인이었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3년 동안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보내지게 되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생사의 엇갈림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보여준 프랭클 박사의 자전적인 체험 수기입니다. 잔인한 죽음의 강제 수용소에서 보낸 기나긴 생활로 자신의 벌거벗은 몸뚱아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독특한 정신분석 방법인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를 이룩하게 됩니다. 부모, 형제, 아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모두 죽게 되고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고 모든 가치를 파멸당한 채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핍박 속에서 몰려오는 죽음의 공포.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프랭클은 인간의 잔혹한 면을 알리려고 이 책을 썼다기보다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삶의 희망과 의미를 발견하라는 메시지가 가슴 깊이 다가오는 책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버텨내시고 이겨내셔서 최후 승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수감자였던 나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것으로 자랑할 일은 못되지만 나는 수용소에서 마지막 몇 주를 제외하고는 정신의학자 노릇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의사 노릇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내 동료 중에는 난방이 형편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응급구호실에서 휴지 조각으로 붕대를 만드는 일을 하는 행운을 누린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119, 104번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철로에서 땅을 파고 선로를 부설하는 일로 보냈다. 한 번은 도로 밑에 수도관을 묶기 위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굴을 판 적도 있었다. 이 일로 나는 보수를 받았다. 1944년 성탄절 직전에 소위 말하는 상여 배급표를 받은 것이다. 이 표는 우리가 사실상의 노예로 팔려간 건설회사에서 주는 것이었다. 건설회사는 수용소 측에 수감자 한 사람당 일정한 액수의 일당을 지불하고 있었다. 회사는 쿠폰 한 장당 50페니를 지불했는데 그 표로 대개는
몇 주 후에 담배 6개비를 바꿀 수 있었다. 물론 가끔은 유효기간이 지나 쿠폰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하튼 그때 나는 신나게도 무려 담배 12개비를 바꿀 수 있는 쿠폰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담배를 스프 12그릇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고, 스프 12그릇이면 한동안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담배를 필 수 있는 특권은 카포들에게만 주어졌는데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정한 양의 담배를 배급받았다. 때로는 창고나 작업장의 감독으로 일한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한 대가로 담배 몇 개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 사람들은 담배를 피울 수 없었는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잃었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저 즐기려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였다. 따라서 어느 날 동료가 자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가 자신을 지탱할 힘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일단 그 믿음을 잃고 나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시 생기기는 힘들었다. 도살장 아우슈비츠에 수용되다. 수많은 수감자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 보면 수용소 생활에 대한 수감자의 심리적 반응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이며, 두 번째 단계는 틀에 박힌 수용소의 일과에 적응했을 무렵,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석방되어 자유를 얻은 후이다. 첫 번째 단계의 특징적인 징후는 충격이다. 어떤 경우에는 수용소로 들어가기도 전에 경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내가 수용소로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얘기해 보겠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과 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열차 한 칸에 80명이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소지품을 담은 짐꾸러미 위에 누워 있었다. 열차 안이 너무나 꽉 차서 창문 위쪽으로 겨우 잿빛 새벽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는 모두 이 기차가 군수공장으로 가는 것이기를 바랐다. 그곳에서는 강제 노역이나마 여하튼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차가 아직 슐레지엔에 있는지 아니면 벌써 폴란드 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었다. 겁먹은 듯한 기적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렸다. 마치 파멸에 빠질 운명에 처해 있는 이 불행한 짐꾸러미들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기차가 덜컹거리며 옆 선로로 들어갔다. 종착역이 가까워진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췄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기차는 망설이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불쌍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우슈비츠라는 끔찍한 현실로부터 구해내고 싶다는 듯이. 새벽이 되자 거대한 수용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길게 뻗어있는 몇 겹의 철조망 담장, 감시탑, 탐조등, 그리고 희뿌연 새벽빛 속에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뻗어있는 황량한 길을 따라 질질 끌려가고 있는 초라하고 누추한 사람들의 행렬. 가끔 고함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교수대를 상상해 보았다.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 해도 괜찮은 편이었다. 왜냐하면 그 후로 점점 더 끔찍하고 엄청난 공포와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우리는 역 안으로 들어갔다. 최초의 정적이 고함치는 명령 소리에 의해 깨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모든 수용소에서 그 거칠고 날카로운 고함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또 들어야 했다. 그 소리는 마치 희생양의 마지막 비명 소리와 같았다. 하기야 다른 점이 있기는 했다. 그들의 목에서 컥컥거리며 나오는 그 쉰 목소리는 칼에 찔리고 또 찔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애쓸 때 나오는 소리와 비슷했다. 열차 문이 열리자 몇 사람이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모두 줄무늬 수의를 입고 머리를 깎았지만 영양 상태는 좋아 보였다. 그들은 유럽 여러 나라의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우스갯소리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주 기괴하게 여겨졌다. 본래 낙천적인 성격,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감정의 평온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신수가 환하군.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여. 심지어는 웃고 있잖아. 누가 알아? 내가 저 사람들처럼 혜택받는 처지에 있게 될지. 집행유예 망상. 정신의학에 보면 소위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것이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갖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려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불그레한 뺨과 통통한 얼굴을 한 그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크게 용기를 얻었다. 그 사람들이 수감자 중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이라는 것과 수년 동안 매일같이 이 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접대반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과 그들의 짐을 처리했다. 귀한 물건이나 몰래 가지고 들어온 보석도 압수했다. 전쟁 기간 중 마지막 몇 년 동안 아마도 아우슈비츠가 유럽에서 가장 희한한 곳이었을 것이다. 수용소의 대형 창고는 물론 나치 대원들의 수중에도 금, 은, 백금, 다이아몬드와 같은 값비싼 보석들이 흘러 넘쳤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2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가축우리 같은 건물에 구겨 넣어졌다.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바닥에 드러눕기는커녕 쭈그려 앉아 있을만한 자리조차 없었다. 나흘 동안 우리가 받은 양식이라고는 5온스짜리 빵 한 개가 전부였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고참 수감자가 백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넥타이 핀을 놓고 한 접대 반원과 흥정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슈냅스라는 술을 사는 데 썼다. 즐거운 저녁 한때를 위해 필요한 슈냅스를 사는데 몇천 마르크의 돈이 필요했는지 지금은 기억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런 장기수들에게 슈냅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술로 자기 자신을 마취시키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누가 비난을 하겠는가. 그런데 수용소 안에 있던 사람 중에는 나치 대원으로부터 거의 무제한으로 술을 공급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스실이나 화장터에 배치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언젠가는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로 대치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강요된 사형 집행인의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고 대신 자기 자신이 그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언젠가는 자기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이며 만사가 잘 풀릴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곧 눈앞에 펼쳐질 장면 뒤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몰랐다. 우리는 짐을 모두 열차 안에 두고 내린 다음 두 줄, 한 줄은 남자, 한 줄은 여자, 두 줄로 서라는 명령을 받았다. 친위대 장교에게 검열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나는 용감하게도 빵 봉지를 외투 속에 감추는 용기를 발휘했다. 내 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장교 앞을 지나갔다. 만약 그 장교가 내 빵 봉지를 발견하는 날에는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가 주먹을 날려 나를 쓰러뜨리기라도 할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장교가 가까워지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똑바로 세웠다. 빵 봉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 드디어 장교와 마주보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장교는 군복이 꽤 잘 어울리는 마른 체격에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 말쑥함에 대비되어 오랜 여행에 지친 우리의 몰골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는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받친 채 무심하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른손을 들고 집게 손가락으로 아주 느리게 혹 오른쪽 혹은 왼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 중에 손가락으로 왼쪽 혹은 오른쪽을 가리키는 이 행동의 이면에 어떤 무서운 의미가 깔려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누군가가 내게 귓속말로 오른쪽은 작업실 행이고 왼쪽은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특별한 수용소 행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일이 돌아가는 대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앞으로 내가 통과해야 할 수많은 관문 중에서 첫 번째 관문이었다. 외투 속에 감춘 빵 봉지가 몸을 왼쪽으로 약간 기울게 했다. 하지만 나는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했다. 친히 되어오는 나를 살펴보면서 약간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자기 손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그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민첩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러자 그는 내가 오른쪽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내 어깨를 돌렸다.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날 저녁에야 우리는 그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이다. 우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죽음행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채 몇 시간도 못 되어 집행되었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그 화장터의 문에는 유럽 여러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다고 했다. 화장터로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비누 한 조각씩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다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끔찍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무나 많으니까. 수용소로 이송된 사람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던 우리 생존자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진상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사람에게 내 동료와 친구 피가
어디로 갔는지를 물었다. 그 친구가 왼쪽으로 갔습니까? 네.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아마 저기로 갔을 거요. 이런 대답이 들렸다. 어디요? 그러자 그가 손가락을 들어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 있는 굴뚝을 가리켰다. 굴뚝은 폴란드의 회색빛 하늘 위로 불기둥을 내뿜고 있었다. 불기둥은 곧 불길한 연기 구름으로 변했다. 당신 친구가 간 곳이 바로 저기요. 아마 지금쯤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쉬운 말로 사실을 얘기해 줄 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